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2020년 최신 인싸 영어 테스트! 이번 테스트는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15가지가 있고요.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. 네. 여러분들도 맞춰보세요. 채널 고장! 첫 번째 문제입니다. 삼귀다. 삼귀다. 네. 영화인가 드라마에서 봤어요. 어, 진짜요? 사귀다 전을 삼귀다라고 하더라고요. 무슨 영화에서 삼귀다가 나오죠? 모르겠어. 기억이 있어요. 아, 진짜요? 맞을 거야. 맞죠? 오, 네, 맞습니다. 하나 맞췄어요. 네, 삼귀다는 사귀기 전 단계를 말한다고 합니다. 두 번째 문제. 톡디. 톡디? 네. 톡디. 뭘까요, 톡, 여러분? 토끼띠? 톡. 에? 톡디? 너는 톡디. 지디 쌈디나라도 톡디는 처음 하네. 아, 뭐죠? 뭐야? 뭐죠? 톡디는 톡 아이디라고 합니다. 네, 근데 저도 아, 몰랐어요. 카카오톡 아이디 뭐 이런 거. 네. 톡디는 톡 아이디라고 합니다. 세 번째 문제. 슬세권. 역세권, 무슨 세권 할 때. 스세권은 들어봤는데. 슬. 스타벅스. 슬기롭다 할 때. 아, 슬. 네, 슬세권. 모르겠네요. 뭐죠? 뭘까요, 여러분? 슬세권은 슬리퍼를 신고 다니기가 가능한 곳, 그 정도의 그 영역을 슬세권이라고 합니다. 자기 동네를 말하는 것들은. 네, 그렇군요. 아. 근데 이런 말을 정말 쓰시나요, 여러분? 저도 처음 들었어요. 그렇죠. 네 번째 문제입니다. 자, 잘 들어보세요. 네. 알, 잘, 딱, 깔, 샘. 한국말 맞나요? 알, 잘, 딱, 깔, 샘. 뭘 좀 줄인 네, 것 같은데? 한국말이요. 네, 네, 줄인 말입니다. 알, 잘, 깔센. 모르겠어요. 어렵죠, 여러분. 네. 네. 뭐죠? 알잘딱깔센은 알아서 잘, 딱, 깔끔하고 센스 있게란 뜻이에요. 직장에서 쓰나 보다. 네. 알바나 이렇게 할 때. 그런가요.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. 레기노. 레기노? 네. 이 힌트 드릴게요. 야, 진짜 이번 영상은 진짜 레기노다. 와, 쟤 진짜 레기노. 모르겠어요. 진짜 모르겠어. 레기노는 네. 레전드라는 뜻이래요. 근데 왜 이런 거죠? 저도 모르겠어. 왜? 검색 한번 해봐야겠다. 네.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. 사파서블. 임파서블이 아닌가? 네. 사파서블. 쌉? 요즘에 쌉을 많이 쓰긴 하는데. 네. 오, 가능하다 뭐 그런 뜻이겠지. 네. 근데 쌉이 붙었어. 아, 사파서블. 더 강조하는 것 같은데. 맞아요. 맞아요. 비슷한 것 같아요. 더 가능하다. 네. 정답이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. 맞췄네요. 네, 맞는 걸로 했죠. 말씀하신 것처럼 사파서블은 매우 가능하다라는 뜻이래요. 근데 이건 정말 내 딱 와닿는 것 같아.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. 융차. 녹차 뭐 이런 건가요? 몰라. 저도 몰랐어요. 뭐죠? 융차는 네. 유무차별이라는 뜻이래요. 이것도 약간 줄임말 같아요.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. 와우네. 와우네? 네. 와우네. 놀라는 건데 와우면? 네, 맞아요. 와우네. 뭐 와우 같은데? 네, W? 비슷한 거예요. 네. 감탄사 와우네. 그거를 이제 영어로 안 쓰고 한글로 와우네.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. 네. 아홉 번째 문제. 멍청 비용. 이건 뭐 쉬울 것 같아. 멍청해서 맞아. 쓰는 비용 아니에요? 네, 멍청하게 쓴 비용. 아, 멍청해서 쓴. 네. 멍청해서 쓰는 게 아니라 멍청하게 쓴 비용. 네. 이번 문제, 네, 맞는 걸로 해드리죠. 네. 벌써 세 개 맞췄네요. 멍청하게 낭비한 비용. 열 번째 문제입니다. 고스팅. 고스팅? 네. 처음 들어요. 고스팅. 뭐죠? 고스팅은 네. 이제 출근하기로 했어요. 합격을 했어. 면접을 하고 출근하기로 해놓고 연락 두절하는 거죠. 안 나오는 거죠. 잠수 타는 거. 유령처럼. 네. 그런 거를 고스팅이라고 한대요. 열한 번째 문제입니다. 캐주얼하다. 캐주얼하다? 네. 이거는 아실 것 같아요. 옷 입을 때 캐주얼하게 입다 뭐 그런 그 건가요? 캐주얼이 무슨 뜻인가요? 편안하게? 맞아요. 편안하고 뭐 자연스럽게 뭐 이런 뜻이에요. 네, 띵동댕동! 12번째 문제입니다. 아이데이션 하다. 모르겠네. 띵! 뭐죠? 아이데이션 하다는 요즘에 뭐 구글링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는 활동,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생산활동을 하는 거를 아이데이션이라고 한대요. 13번째 문제입니다. 맥세권. 맥세권은 아니죠. 뭔데요? 뭐 수세권, 맥세권. 맥세권 뭔데요? 맥도날드 아니에요? 오, 맞아요. 집 주변에 맥도날드 있는 거. 그쵸. 맞아요. 띵동띵동. 5개. 벌써 5개예요? 그럼 14번째 문제입니다. 수세권. 수세권 뭐 아까 말했다시피 스타벅스. 맞아요. 네, 수세권은 네, 스타벅스가 있는 곳. 15번째 문제입니다. 오저치고? 이건 근데 진짜 쓰시나? 뭘까요? 오저치고?
전혀 감이 안 잡혀요. 오늘 저녁에 치킨고? 뭐래요. 아, 네. 이렇게 쓰신다네요. 몰랐어요. 네. 오저치고는 오늘 저녁에 치킨고? 라는 말이래요. 총 6개 맞췄네요. 네. 저도 준비하면서 이제 혼자 맞춰봤는데 저는 한 3, 4개였던 것 같은데 많이 맞추셨네요. 그냥 얼렁뚱땅 맞춘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몇 개나 맞추셨나요? 요즘 인싸분들 진짜 정말 네, 이 창의력 하나는 정말 인정합니다. 네. 한글이 그만큼 파생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맞아. 한글의 위대함을 또 보여주네요. 제가 이 테스트를 하면서 위대함을 느꼈습니다. 네. 정말 세종대왕님은 앞으로도 새로운 신조어가 또 생기면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와 볼게요. 또 다른 신조어를 계속 확인하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